오케이.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 빠르게 못 뛰어가 보죠. 오케이. 좀 어렵죠, 오늘 패턴. 자, 앞부분을 익히는 게 어렵습니다. 자, 오늘 패턴은 I used to be able to 입니다. I used to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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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o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때 써요. Used to는 뭐뭐 했었다. Used to는 뭐뭐 했었다.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쳐져서 옛날에는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 라는 얘기할 때 I used to be able to, I used to be able to 했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빠르게 달리다를 넣으면 되겠죠. 빠르게 달리다. 빠르게 달리다가 뭐예요? Run fast. Fast run이 아니고 run fast죠. 하다시가 더 중요하니까 하다시를 먼저 씁니다. 빨리 뛰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빠르게 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못 뛰어.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입니다.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오케이, 뭐라고요?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뭐라고요? 그래서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피아노 잘 칠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쳐. I used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그렇죠. Play the piano를 붙이면 되겠죠. 뭐라고요? Very good. I used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I used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일을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이 즐겁지가 않아. 그렇죠. Enjoy my job. 해볼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이죠.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Enjoy 즐기다 my job 나의 일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오케이, 입이 익혀야 됩니다.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밤새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체력이 안 돼갖고 밤새 못 놀겠어. I used to be able to 일단 놀다라는 말이 좀 밤새 놀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말에 밤새 놀다라는 말을 붙이면 되는데요. 놀다가 뭐죠? Play the play. 밤새도록이 뭔가? 밤새도록. At night. 오, 좋았어. 근데 그건 아니지만. At night은 그냥 밤에야, 밤에. 밤에. 밤에 놀다야. Play at night. 밤에 놀다. 밤새도록. 밤새, 어? Play all night 했죠. Play out. Hang out. Hang out도 놀다죠. Hang out. 나가 놀다. 어, 이거 hang out도 많이 나왔죠. 우리 패턴 할 때. 예, 그 다음에 밤새가 뭐다? 밤새도록 All night Hang out all night. Hang out all night. Hang out all night. 뭐라고요? Hang out all night. 난 밤새도록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사. 어,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 그쵸. 일단 사다가 뭐예요? 사다. Buy. 그러면 어떤 것을 사다? 어떤 것을 사다? Buy anything. 내가 원하는 Buy anything I wanted. Buy anything I wanted. Buy anything I wanted.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사다. Buy anything I wanted. 그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
오케이.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요거에서는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죠?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어떤 것. 그렇죠. anything이죠. 어떤 것. anything. 내가 원했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anything I wanted. anything I wanted.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사다. buy anything I wanted. 자, want가 아니고 wanted인 이유는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니까 원했던 게 언제가 돼야 돼요? 과거가 돼야 되겠죠. 요즘 want가 아니고 wanted인 거예요. 오케이, 지민이 맨날 졸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사다. buy anything I wanted. 그래서 다 같이 I used to be able to buy. I 나는 살수 있었다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살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 I used to be able to buy.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anything I wanted. I used to be able to buy anything I wanted. I used to be able to buy anything I wanted.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Anything I wanted. 오케이. 뭐라고요? I used to be able to buy anything I want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 난 자전거 탈수 있었는데 지금 못 타네. Okay, 그렇죠? I used to be able to ride a bike. I used to be able to ride a bike. 뭐라고요? Okay, 우리 ride a bike는 많이 만나봤죠? 자전거 타다. I used to be able to ride a bike. 난 자전거 옛날에 탈수 있었는데 지금 못 탄다. I used to be able to ride a bi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빠르게 달리다 Run fast. run fast 근데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빠르게 뛸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뛴다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Run fast.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랑 할 때는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못 쓰죠 쓰라 그러면 그래서 지민아 지민이가 쓰기가 좀 스펠링 같은 거 많이 헷갈리는 건 너도 알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민이한테는 이제 틀리면 뭐야 오제가 아니고 바로 몇번 쓰라고 시킬 거야. 알겠습니까? 집에서 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이야. 승빈이는 스펠링은 잘안 틀리죠. 스펠링 같은 거좀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있죠. 단어 스펠링 철자 같은 거잘 자신 있죠? 쓰는 거? 연습은 하는 것 같아. 오케이. 지민이 조금 더 연습하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나이를 즐기다. 준비됐나요? 나이를 즐기다. Enjoy my job. 그렇죠. Enjoy my job. 저 패턴 뒤에 붙일 것들입니다.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울려 놀다. 아까 우리가 play랑 비슷한 뜻이었죠.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 놀다. 그렇죠. Hang out. Hang ou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생각 안 났었다. 그치? 됐습니까? 아까 밤 모두야. 밤 모두. 전체. 밤 전체. 그래서 밤새가 뭐였어요? 그래서 밤새 놀다 합치면 hang out all night. 됐습니까? 밤새 놀다 hang out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자, 계속해서 어떤 것이든 이 말이죠.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은 어떤 것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예요. 내가 원했었던 어떤 것이든 준비됐나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I wanted. 그렇죠? Anything I wanted. Okay.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anything I wanted. Anything I want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많이 했던 거죠. 자전거 타다 할때 나오는 거. 타다. Ride. ride. 그러니까 자, 오늘 패턴은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생각 안 나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일 쓰기 시험 칠 건데, 뭐를 전부 다 중점적으로 보는 건힘 낭비예요. 많이 틀렸던 거, 내가 몰랐던 거,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는 거야. 첫 번째. 이건 패턴 자체가 어려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가 뭐였더라? I used to be 그렇죠. I used to be able to. 이 패턴을 일단 이거 틀려버리면 그 뒤로 쫙 틀리죠. 됐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run fast 같은 거 아까 fast run이라고 했는데 run fast라는 거. 그 다음에 피아노 치다 피아노 play the piano 이런 거 쉽죠. 이런 거 넘어가도 되겠죠. 그냥 잠깐 보고 I used to be 뭐한번 정도 보면 되겠어요. 이런 카드는. 그 다음에 내 일을 즐기다 enjoy my job. 이건 사람에 따라서 뭐잘 모르겠어요. 몇번 연습 두세 번 연습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려웠어요. 얘가 그렇죠. 이 카드 여러분들 좀 뭐야 그 클래스 카드 앱에 별표 해놓고 많이 익히면 되겠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밤새 놀다 뭔지 준비됐나요? 밤새 놀다 hang out all night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친구도 어려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연습하고 나선 쉬웠는데 내일 시험 칠때 되면 점점 지금은 이만큼 알아.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만큼 알아. 선생님하고 같이 할때 이만큼 아는데 이제 학원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 맞다 내일 쓰기 시험 해야 되는데 다시 복습하면 다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또 잠자고 뭐 학교가 아이고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지만 이렇게 놀고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시험 치기 직전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안 하면 다 날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사다는 뭡니까? 사다 buy. 그래서 buy 뒤에 붙인 말 내가 buy까지 붙여서 buy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사다 buy anything I wanted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쉽죠? 그래서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됐습니까? 그래서 요 카드하고 요 카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패턴 자체 I used to be able to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녀석은 그래서 내일 오늘 숙제가 쓰기 시험 준비니까 내일 쓰기 시험 치겠다는 얘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 단어 어제 아, 두 번째 회차 들어가는 거첫 번째 했었고요. 자, 쓰기가 좀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렉탱글 이런 거좀 쓰기 어렵죠. 자, 그리고 지민이는 뭐하고 뭐를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시험 쳐 보니까. 혹시 뭐하고 뭐를 헷갈린다 생각이 났나요? 시험 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가 뭐죠? 정사각형은 뭐죠? 지민이가 동그라미하고 정사각형을 헷갈리고 있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카드로 볼까요? 제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쭉 가볼게. 쉬운 것도 한번 쭉 가겠습니다. 옆으로 시작. cute. 그 다음, good. 그 다음, bad. 그 다음, smart. 그 다음, slow. 그 다음, fast. 그 다음, kind.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거나 또는 뭐 어떤 시들이 돼요. 여기까지는 어떤 시였어.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맡아내는 말.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이 뭐죠? triangle. 그렇죠. try 쓰고요. try 쓰고 그 다음에 에응그죠. 에응그 그 다음에 무슨 소리? 으 소리 나는 l 그 다음 소리 안 나는 e. 자, 스펠링 연습해야 되겠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거 연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일단 소리는 뭐죠? rectangle. 그래서 rectangle. 빠르게 하면 rectangle이죠. rectangle. 그렇죠? 뭐 한글로 굳이 써볼까요? rect. 자, 얘는 똑같아. 여기 있는 앵글하고. 그렇죠? 앵글은 계속 쓰면 되는 거야. 앵글은 각도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try는 3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triangle이 삼각형이 된 거고요. 자, rect는 자, 랩트를 이렇게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쓰면 알파벳이 어떻게 되죠? REC 랩크죠, 랩. 그 다음에 뒤에 트 소리 나는 T 랩트죠, 랩트. 그 다음엔 앵글 그대로 쓰면 되죠, 렉탱글, 렉탱글. 됐나요? 이렇게 쓰기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RECTANGLE RECTANGLE 하나도 안 헤어질 것 같아. 자, 여기 R이 아 글씨가 잘안 보이네. 글씨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빨간 좀 밝아. 그리고 rack죠, rack. 얘가 rack예요. C가 그 소리 하니까 rect 그다음에 에응그 보이네. 에응그
앵그. 우리 화난이 뭐예요? 화난. angry, angry. 여기도 앵그 들어있잖아. 앵그. 앵그, 위. 앵그, 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triangle와 rectangle. 쓰기가 좀 어려워요. 모양을 나타내는 말들이.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는 말들. 뜻하고 소리를 연결하고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그 다음, 이제 지민이가 헷갈렸던 거. 정사각형이 뭐지?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뜻을 보고 첫 단계는 소리가 기억이 나야 돼. 소리가 기억이 안 나면 쓰지도 못하겠지. 됐습니까? 자, 정사각형이 뭡니까? 그렇죠. square, square. 정사각형, square. 됐습니까? square. 이제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스퀘어, 한글로 쓰면 굳이 쓰면 뭐 이렇게 되죠? square. 쓰 소리 누가 됩니까? S. S. 쿠 소리. 쿠 소리 누가 됩니까? Q. Q, U. 그쵸? 에 소리. A. 아, 그래, 맞아, 맞아. A야, A. A. 그 다음에, 여기가 air. 그 다음에, R 소리. R. 그래서 S, Q, U, A, R, E가 되는 거죠. square. square. 이거, R네, R. 그쵸? R. R.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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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민이가 저 글씨 스펠링 쓰는 거 자꾸 틀리니까 이렇게 연습을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야. square. square. 정사각형. 뭐다? square. 아? square. square. 어, square. 이렇게 생겼고요.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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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원형은 뭐죠? 원형이 뭐죠? circle이죠, circle. 알겠습니까? 자, square하고 circle 소리를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야, circle. 자, circle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사실을 만나본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민이 처음 하고 왔을 때, 뭐, 알파벳 글자가 내는 소리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쵸?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F, O, X가 무슨 소리 난다, 뭐 이런 거, 처음 영어 공부할 때 하는 거. 그쵸? 그거 할 때 했었는데요. 일단 소리가 circle이죠, circle. circle. 자, 여기 C 소리, C 소리 누가 됩니까? C가 내죠. 그 다음에 어얼 소리 I. IR. 우리가 새 할 때도 어얼 소리 들어있잖아. 어얼 브, 어드, bird. 마찬가지 S, R 합쳐서 sir, sir. 그 다음에 두 번째 크 소리 누가 됩니까? C가 또 내죠. C가 크도 되고 S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소리 누구겠어요? L.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 이게 circle.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circle. 오케이. 소리가 기억이 나야 돼. 일단 square, circle. circle. 오케이. 그 다음에 타원형은 소리가 어떻게 되죠? over이죠, over. over는 좀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오발이죠, 오발. over, over, over.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이 뭐야, 별? 그쵸? star죠, star. star. 이런 소리 나죠? 스 소리 S, 트 소리 T, 아 소리 A, 어 소리 R, 쌀. 됐습니까? 별 모양.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좀 의외로 좀 어려워들 해. 그렇죠? 중간에 있는 두 글자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심장 하트는 heart, heart, H E A R T, heart. 그 다음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조금 돼. die, 아몬드죠. die, 죽은 아몬드가 죽으면. 그래서 die 소리 di, 그 다음에 아 소리 a, 몬 소리 mon, 드 소리 d, 다이아몬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쓰기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쓰기가 좀 더 강화되어서 출제되겠죠. 됐습니까? 연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쓰기 시험 2차 오늘 숙제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ding body 지난 숙제 다 통문장 어쩌고 저쩌고 통문장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크랙은 딱 하고 치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이 방망이에 맞는 소리 크랙.
어떤 선수가 칩니다? A player hits. 무엇을?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자, 선수가 공을 딱 쳤어. 그러면 뭐를 집어던지고 뛰어가요? 방망이 집어던지고 막 뛰어가죠, 일루로. 그쵸? 그러니까 방망이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A bat falls. 어디로?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러니까 안타, 뭐야, 안타 같은 거, 안타나 홈런 같은 거 쳤으니까 관중들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죠. 그렇죠. 아니죠. 환호하겠죠. 와, 우리 편 잘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그러니까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이제 나는 일을 해야 할 때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A bad boy. Bad boy. 그래서 bad boy가 일하러 이렇게 가죠. 그렇죠? 저는 뛰어가서 집어듭니다. I run and pick up. 무엇을? The bat. 방망이를 run and pick up. 됐습니다. 달려가서 집어들다. Run and pick up.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뭔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야구 시합, 야구 경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Bad boy를 맡고 있습니다. 뭐. 저는 bad boy예요. I'm a bad boy. 어디서? At baseball games. 야구 경기에서 bad boy를 맡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전번에 얘기했어. Be a bad boy부터 얘기했습니다. Be a bad boy의 뜻이 뭡니까? Be a bad boy. Bad boy가 되다. 근데 being a bad boy 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bad boy 되는 일은 hard work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a hard work. 네, 그래서 왜 자기가 힘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네가 뭐 했길래 힘드냐?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다시가 저도 갑자기 과거에 오셨어요. 과거에 그렇습니까? 내가 월요일은 이런 일 한다예요, 했다예요. 했다. 했다, 했다. 전부 과거. 이 세 문장은 자기가 지난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무슨 일 했길래 했느니? 라고 얘기할까? 월요일 날 했는 일, 화요일 날 했는 일, 수요일 날 했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월요일 날, Monday. 저는 운반했습니다. I carry. 뭘 운반했는데? Heavy boxes. 그러니까 무거운 상자를 운반했죠. 어디로 운반했는데? Up 40 stairs. 됐습니까? 40계단 위로라는 말은 좀 익혀놔야 되겠죠, 통째로. 됐습니까? 40계단 위로, up 40 stairs. 40계단 위로, up 40 stairs.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다음 화요일날, Tuesday. 자, 예. 헷갈리는 모양이죠. Had to는 해야만 했었답니다. 저는 깨끗하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clean. 과거에 해야만 했었을 때 had to 쓴다 했어요. Had to의 과거형. 저는 청소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clean 모든 베이스를 all the bases 밤새도록 all night 그렇죠. 모든 할 때 all 쓰죠. 그렇죠. 모든 베이스를 all the bases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다음 수요일날 Wednesday 저는 가득 채웠습니다. I filled up 모든 물병을 every water bottle. Fill up, 채워넣다, 가득 채우다. Fill up, fill up의 과거형. Filled up, I filled up every bottle bottle.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가 얘 표정은 어때? 일은 힘들지만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렇죠, 얼굴이 못생겼지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힘든 일이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제 일을 엄청 좋아해요. I love my job. 그러나 힘든 일입니다. But it is hard work. 됐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다같이 crack. A player hits the ball. A bat falls to the ground. Falls to the ground. The crowd cheers. Cheer.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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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Up 40 stair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Wednesday. I filled up.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문제
hit a ball이 보이네요. 그쵸? 공을 때리다가 보이죠? 공 때리다. hit a ball. 방망이. a bat. 관중. crowd. 환호하다. cheer. 상자를 운반하다. carry a box. 그러면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하다가 나오죠, 본문에는. 그쵸?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하다. carry heavy boxes. 됐습니까? 근데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캐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캐리. 그렇죠. 캐리드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0계단 위로 할 때 나오는 거죠. 40계단 위로가 뭐였더라? up 40 stairs. 그 다음에 가득 채우다. fill up. 본문에는 옛날에 했던 일이니까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그 다음에 힘든이 보이네요. 힘든. hard. 업.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다 하셨죠? 볼까요? 오케이, 관중, 관중, 프라우, 응원하다, 환호하다, 스테어, 계단, 스테어, 계단들, 스테어즈가 되고, 가득 채우다, 힐라, 아, 그 다음에 공을 때리다, 힐라버, 아,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배트 보이기다 했죠. 오, 잘 잘라놨네. 저는 배트보예요. I'm a bad boy. 어디서? At baseball game. 그 다음에 저는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습니다. I carried heavy boxes. 어디로? Up 40 stairs. 자, 이 문장은 잘 보세요. 나는 무거운 상자들을 40계단 위로 옮겼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아, 어디 갔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무거운 상자들을 어디로? 40계단 위로 뭐했다? 옮겼다. 그렇죠. 나는 옮겼다? I carry 무엇을? carry boxes 어디로? up 40 stairs. 그 다음에 나는 더 깨끗하게 해야만 했다고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과거 보면 나는 모든 베이스들을 청소해야 했다고 보죠. 누구는? 나는 무엇을 모든 베이스들을 뭐 해야 했었다? 청소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난 청소해야만 했었다. I had to clean 무엇을? the bases. 오케이. 그 다음에 한글 보겠습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모든 물병을 어땠다? 채웠다. 그래서 난 채웠다. I filled up 무엇을? every water bottle.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일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나는 좋아한다 I love 뭘 좋아하는데 My job 그건 안 그런 힘듭니다 But it is hard work 어? 네, 이건 뭐 배열하기 이런 것도 좀 나와 좀 반복해야겠네요 하셨고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오셨죠? 그렇죠?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엔 hit a ball이 있는데 A, B, C, D 하고 연결하면 몇 번? B. B죠. 그렇죠. hit a ball. 그 다음에 2번에 cheer는 A, B, C, D 중에 그렇죠. A죠. 그 다음에 fill up은 D. carry a box는 C. 어, X 모양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번 문제. 자, 타이틀이 뭐였더라? 타이틀? 그렇죠. 제목이죠. 뭔가 가장 베스트 타이틀,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고르라는 얘기네요. 골랐죠? 네, 그래서 골라서 넣으면 문장이 되니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 best title is boy. 그렇죠. The best title is the bad boy. 가장 좋은 제목은 bad boy다. 네, 계속해서 2번입니다. 뭐 매기면서 하시든지 틀린 거 고치면서 하시면 돼요. The best title is the bad boy. 아, 가장 좋은 제목은 bad boy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알맞은 거 넣는 거네요 준비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기 문장 완성시키기네요 가보겠습니다 A bad falls to the ground then A bad boy picks up the bat 그렇죠 A bad boy picks up the bat 오케이 A bat이 falls 한단 말이죠 bat이 falls 한다 어디로 falls 한다? to the ground then의 뜻은 그러면 그러면 방망이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누가 뭐 한다? A bad boy가 picks up 한다. 무엇을? The bat. 배트가 계속 거기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누가 가다가 발로 차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치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match 읽고 그 다음에 연결해라.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와있네. 월요일날 한일 화요일날 한일 수요일 한일 연결하란 말이에요. 그럼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요일날 한일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나요? 저는 급탔어. 아 무슨 요일을 했지 그거? 먼데이. 그렇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onday he carried heavy boxes. 됐습니다. 그 다음에 Tuesday는 뭐 했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Tuesday he cleaned bases. 그렇죠. 그는 베이스를 청소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dnesday 수요일날 할 일입니다. 수요일날 뭐 했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dnesday he filled up the bottles.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 4번 문제. 문장 완성하기네요. He feels 어떤 기분 about his job이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넣어서 문장 완성했습니다. 시작. He feels happy about his job. 자, feel happy 하면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 자,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뭡니까? 어느 문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he feels happy about his job이라는 부분을 불렀죠? 그렇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렇죠. 좋아하긴 하지만 좀 힘든 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통문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아라. 어? Close your eyes. 마찬가지 통문장으로 익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이 맞는 소리. Crack. Crack.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네요? 한 선수가 친다. 무엇을? 그 공을. 그렇죠. 그래서 한 선수가 칩니다. A player hits죠. 그렇죠. 왜 hits죠? A player를 안 만들어봤자 만약에 남자 선수다 그러면 뭐? 그렇죠. 여자 선수면 그렇죠. 어쨌든 he 아니면 she죠. 그래서 he나 she가 하는 행동이 현재 하는 행동이면 하다 시에 뭘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player hit이 아니고 player hit. player hit. 선수가 칩니다. a player hit. 무엇을 그 공을? the ball. 다 같이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그렇습니다. hits the ball. 그 다음에 방망이 몇 개죠? 한 개네요. 그렇죠. 떨어진다. 어디를 향하여죠? 그 땅을 향하여죠.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떨어진다. 그렇죠. A bad falls죠. A bad falls. 방망이가 떨어진다. A bad falls. 마찬가지. 요조선 요거. 그렇습니다. 하다시에 쓰신 거. A bad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이시니까 it falls죠. A bad falls. 그 다음에 땅으로 가보죠. 땅으로 to the ground. 그렇죠. to the ground. 다시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관중은 하나로 취급해요. 한 덩어리. 알겠습니까? 물론 관중을 이루고 있는 사람 많지만 관중은 한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하나인 걸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관중들이 환호한다. 더 그렇지, the crowd cheers. 그렇죠. The crowd cheers. 하다시에 왜 S가 붙어 있는 선생님 얘기했어. 관중은 한 덩어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로.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래서 한 선수가 공을 칩니다.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T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Crowd cheers. 그렇죠. The crowd cheers. 맞습니다. 하다시 S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문장.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집어든다 이 말이죠.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집어든다. 무엇을? 그 방망이를. 그래서 난 달려가서 집어듭니다. I run and pick up. I run and pick up. 난 달려가서 집어듭니다. I run and pick up. 무엇을? The bat. 자, 뛰어가서 집어들어요. I run and pick up. I run and pick up. Run and pick up. Run and pick up.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 run and pick up the bell. 뭐였더라? I run and pick up the bell. 자.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나는 한 명의 배트 보이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쓰는 말 그것은 어디에서 야구 시합에서이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배트 보이입니다. I'm a bad boy. I'm a bad boy. 어디에서? Baseball game. 그렇죠. At baseball game. 같이 I'm a bad bo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bad boy가 하나의 bad boy, bad boy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bad boy가 되는 것 뭐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같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 문장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네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뭐였더라?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뭐였더라?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지금은 되게 쉽다, 그렇죠? 내일도 쉬워야 될 텐데.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면, 내일 시험 치기 전까지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면 쉽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월요일 날 나는 운반했습니다. 무엇을 무거운 상자들을 어디로 40계단 위로. 아,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네, 나는 운반했어요. I carried. 그렇죠. I carried. 무엇을? Heavy boxes. Heavy box. Heavy boxes. Heavy box 하면 안 돼. 또 heavy boxes. 야, 여러 개 옮겼어. 그다음 40계단 위로. A flight of stairs. 아, 40계단 위로 a flight of stair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Boxes. Okay, 엄청 힘들어하네. Monday, I can 많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Okay, 지민아, 뭐였더라? Good. 목소리 힘이 없어. Monday. Monday. I carry the heavy boxes. I carry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Up 40 stairs. Okay. So. 화요일 날 나는 자 이거 뭐뭐 해야만 했었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 날 Tuesday 저는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clean. 저는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clean 모든 베이스들을 all the bases. Tuesday. Tuesday. I had to clean.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All the bases.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날 Wednesday 저는 가득 채웠어요. I filled up 모든 물병을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all water bottles. 그다음 계속해서 저는 내 일이 엄청 좋아.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는 뭔지 블로그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통문장 확인 시험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